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기술이요. 하나기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만 500원에 20%요. 네, 4만 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인데 그래도 오늘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3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9%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32,35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매수가를 조금 이탈을 했다 보니까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하나기술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이제 2차전지로 엮여서 그런데 제가 2차전지주들을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서도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작년에서도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방송 제 거를 잘 안 보셨죠? 저 저주를 퍼부었는데 2차전지에다가 셀티론처럼 빠질 거라고. 그 작년에 했던 얘기예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알았다면 최근에서도 제가 2차전지주들 많이 빠졌다고 사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렵다.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빠졌다고 그거 조금 반등 주는 거 먹으러 들어갔다가 5% 먹으러 갔다가 15% 깨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다가 본전 나오고 빠져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근데 본전치기 하려고 우리가 주식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아니면 쉽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해야 되는데 2차 전지는 매매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20% 올라가도 30% 빠지고 뭐 5% 올라갔다 20%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래서 작년에서 제가 셀티리온 이때 모습, 2021년도 모습을 빗대면서 물론 이미 빠졌죠. 2023년도에서 근데 이때에서 제가 경고를 했었던 게 2021년도 셀티리온이 37만 원에서 이런 식으로 반토막이 났듯이 2차 전지주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가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고점에서 조심하셔야 되고 많이 빠지면 단타만 가능하고 그리고 먹기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초보자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했고 최근에도 했는데 지금 하나기술 그거거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4만 500원으로 쉽게 안 올라갑니다.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반등 줬다가 또 물타기해도 여기서 조금만 떨어지면 금방 또 30% 금방 떨어져요. 이런 종목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4만 500원으로 반등 주면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쉬운 종목 아닙니다. 어려워요. 어렵고 방법은 없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조심하라는 말씀만 드리고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추가 매수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하여튼 4만 원이든 4만 500원이든 일단 들어주면 좀 쉬운 종목으로 차라리 지금 할 것 많아요. 트럼프 테마든 해리스 테마든 뭐 제약주를 하든 반도체를 하든 뭐 2차전지 빼고 뭐 다른 쪽에 뭐 조선주를 하든 조선기자재를 하든 그쪽이 훨씬 더 저는 안전할 거라 보니까 안타까운 거는 4만 500원이면 사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안 좋아 보여서 안 좋은 얘기밖에 드릴 수밖에 없어서 좀 저도 안타까운데 방법이 없습니다. 반등 주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